밸브 잠그는 게 뭐였어? 잊어버릴 정도로 맞아. 얘가 알아서 잠궈줍니다. 디자인 너무나도 깔끔하고요. 네. 버튼 조작도 없어요. 간단해요. 요거 네. 누르시면 열리죠? 누르시면 닫힙니다. 그리고 지금 소리 들으셨어요? 음성으로도 안내를 해주니까 TV 보시다가도 아 밸브가 잠겼구나 안심하실 수 있는 거고요. 네. 시간도 여러분들이 마음껏 조정하실 수 있어요. 기본 맞아요. 세팅은 30분인데요. 저희가 방송 중에 실제로 잠기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2분부터 최대 10시간까지 마음대로 시간 설정이 가능한데요. 맞아요. 이 상태로 놔두고 진짜 잠기는지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맞습니다. 진짜 시간 설정도 내 마음대로. 네. 음성 지원도 다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 쓰는 것도 너무 편한데 근데 이거 쓰기는 편한데 설치는 어떻게 해야 돼? 맞아요. 아까 어떤 분이 아유 우리 어머님 집에는 누가 와서 장착해 주던데 하셨는데요. 네. 그러실 필요 없어요. 이거 혼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네. 뒤에 이렇게 거치대가 있어요. 거치대만 딱 놓으시고 밸브 여기다가 딱 갖다 되신 다음에 홈에 맞춰서 이렇게 딸깍만 눌러주시면 네. 끝나요. 여기 장착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네. 이게 끝이에요. 그게 저희가 나사도 드리지만 그거 한 번 더 고정하기 위해서 쓰시면 되는 거고 네. 일단은 설치까지 내 맘대로 정말 편하게 하실 수 있어서 이사하실 때는 이거 빼서 또 가지고 가시면 되거든요. 그럼요. 나중에 네. 설치해놨다가 나 이사 갈 건데 이거 우리 집에 괜히 설치해놨을 필요 없이 가지고 다니시면 되고요. 네. 있는 집 없는 집 비교해보시면 네. 솔직히 그렇잖아요. 프라이팬, 주전자, 냄비 한 번쯤 안 태워보신 분들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신 분들은 꼭 필요한 거예요. 진짜 지금 옆에 보세요. 저희가 이제 59초 시간이 점점 지나가는데 네. 이게 닫히는지 안 되는지 차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잠시 보여드릴 거예요. 네. 이게 있으면 정말 너무 편할 것 같고 특히 아이 키우는 집에서 맞아요. 아이들끼리 혼자 내버려두면 막 라면 같은 거 끓여 먹잖아요. 그러다가 걔나 게임 한다고 해서 깜빡 잊어버리면 이거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럼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네. 얘가 자동으로 정말 잠길까요? 닫힐까요? 지금 몇 초 남았나요? 한 30초 미만으로 23초 네. 정도 남았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 설치를 해 놓으시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아이가 둘이 있는 또 우리 아내가 가정주부인 아유. 그런 집인데요. 아내가 의심을 되게 많이 했다가 네. 실제로 한번 잠기는 걸 보고 그다음부터는 진짜 안심하고 믿더라고요. 진짜 믿고 쓰세요. 네. 자, 지금 보시면 5초 전입니다. 제가 요거 처음이라서 좀 보여드리는데 네. 잠길까요? 든든하죠. 네. 진짜 이런 제품은 꼭 있어야 돼요.